여러분 안녕하세요. 선지입니다. 강진 동룡산 캠핑장에 왔거든요. 근데 평일이라 오늘 저 혼자예요. 사이트 쓰고 싶은데 쓰라고 하셔서 지금 한 바퀴 둘러보려고요. 진짜 캠핑장이 넓거든요. 강 끝났어? 응? 됐어? 여기가 다 단풍나무인데 아직 물이 덜 들었어요. 너무 아쉽다. 단풍 시즌이라 단풍 캠핑을 하고 싶어서 나무가 많을 것 같은 숲속 캠핑장을 찾아온 건데, 근데 아직 단풍이 물이 안 들어가지고 오늘은 편의시설 가장 가까운 사이트로 자리를 잡으려고 합니다. 여기 뒤에 보면 노랗게 물든 큰 나무가 하나 있거든요. 저걸로 오늘은 만족해야겠어. 신났어 우리 강아지가. 근데 데크 크기에 비해 텐트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. 어? 강이 볼라고? 오늘 정말 가을 날씨라 강이랑 이 가을을 즐기고 싶어서 짐을 최대한 적게 가지고 왔어요. 오늘 가져온 짐이 트렁크에 다 들어가요. 근데 강이가 이제 다른 분들이 보기에도 약간 나이가 먹어 보이나 봐요. 몇 년 전까지는 산책 다니면 그렇게 안 보인다고 막 그랬었는데 요새는 산책 가면 애기가 나이가 많아 보이네요 막 이래요. 아까 사장님도 강이 보시더니 애기가 나이가 많아요?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. 형 누나 깔아줄게. 내려와 봐봐. 자자. 누나가 해줄게.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예전에 5,000원인가 주고 산 침낭이거든요. 3,000원인가? 1,500원이었나? 아무튼 이게 제 전기장판 사이즈랑 딱 맞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 안에 전기장판을 넣어서 다니려고요. 강이 잠깐만. 이거 강이 여기 누우면 안 되는 건데 아직? 내려와봐 강이. 내려와봐 잠깐만. 잠깐 내려와봐. 잠깐만 내려가봐. 아니 잠깐만. 아니 잠깐만. 여러분 완전 딱 맞아요. 세트 마냥 딱 맞아.
이야, 아, 대박이다 이거. 아저씨 비켜보세요. 아저씨. 제가 에어매트도 가지고 왔는데 데크니까 그냥 안 깔게요. 오늘 좀 귀찮네요. 졸리지? 자고 있어봐. 마카롱을 2단으로 틀었더니 텐트 안이 너무 더워서 지금 1단으로 바꿔놨어요. 끌까 했는데 강이 추울 수도 있으니까 우선 1단으로 틀어놨습니다. 제가 오늘 이 조합으로 와서 약간 추우면 어떡하지 걱정을 했었거든요.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름이 생각 안 나네. 드림 캠핑장이었나? 갔을 때 그때도 제가 패딩을 입었었는데 이 텐트에 마카롱 조합으로 1박을 했었거든요. 근데 그때도 굉장히 따뜻하게 잤었어요. 그래서 오늘은 훨씬 더 따뜻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저 발 뽀송뽀송한 것 봐. 물 먹어. 제가 하루 때 케이스를 빨았거든요. 그래서 옮기려고. 아, 지금 안 옮겨도 되겠다. 어차피 하루 때를 지금 쓸 거거든요. 이거는 설거지 통인데 온갖 거를 다 넣어놓고 다니고 있어요. 고구마, 숯. 끝났다. 밥 먹을까? 밥 줄까? 제가 저녁을 양고기 구워 먹을 건데 그거 말고는 특별히 아이스박스에 넣을 게 없더라고요, 제게. 그래서 아이스박스 안 가지고 오고 이게 쬐깐하긴 한데 쿨러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다가 강이 밥이랑 사이다 정도 가지고 왔어요. 근데 왜 이렇게 비가 올 것 같지? 제가 오늘 양고기 숯불에 구워 먹으려고 가지고 왔거든요. 그래서 숯 먼저 붙여볼게요. 강이 나왔어? 먹었어?
아까 그 쿨러백에 이거 하나 넣어서 왔어요. 핏물이 장난이 아닌데? 뭐 이 정도면 됐지 않을까요? 지금 시즈닝이 두 개 들어있거든요. 북경 시즈닝, 이탈리안 시즈닝. 종류가 두 개인가 봐요. 양고기가 네 개니까 두 개 두 개씩 발라서 먹어볼게요. 얼마나 뿌려야 되는데? 제가 저번에 고구마를 태워 먹었잖아요. 고구마에 물에 적신 키친타올을 감아서 구우면 촉촉하니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. 오늘은 그렇게 구워보겠습니다. 와, 오늘 불멍을 하려고 장작을 사왔거든요. 근데 중간중간 약간 바람이 불어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약간 좀 쎘는데 이제 좀 괜찮아지네요. 여기가 완전 넓은 숲인데 저 혼자 있고 바람이 좀 심하게 불면 나뭇잎들이 스치는 소리가 엄청 크게 나거든요. 그게 약간 수산한 것 같아. 바람이 안 부니까 너무 고요하고 좋네요. 근데 이게 익은 건지 안 익은 건지 모르겠어요. 이게 시즈닝이 발라져 있으니까 모르겠어. 조금만 잘라볼게요. 익은 것 같긴 하거든요. 익었죠? 짠! 완전 맛있겠죠? 이 윤기를 보세요. 뭔가 이렇게 해야 더 빨리 익을 것 같아요. 빨간색 소스 먼저 먹어볼게요. 맛있어. 익었나? 안 익었나? 잘 안 보여요. 약간 핏기가 있거든요? 먹어도 되나? 들켜야 되나? 맛있는데. 이탈리안 시즈닝을 먹어볼게요. 여기는 좀 더 익었네. 보이나? 익은 정도가? 아, 이 끝에 많이 안 익었어요. 좀 더 익혀야겠어. 좀 더 익었네. 좀만 더 익혀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여러분 그냥 먹을 줄 알아요. 잡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데요? 빨간 소스가 아닌가? 이탈리안이 더 맛있나? 비슷한 것 같아요.
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서 불멍을 하고 싶은데 중간중간 바람이 불어서 그냥 불멍은 안 해야 될 것 같아요. 아, 이거는 좀 탔다. 많이 탔는데? 뭐가 키친타올이고 뭐가 고구마인지 잘 모르겠어요. 에이, 이거 안 되겠다. 이거 버려야겠다. 안 돼. 안에 이거 너무 잘 익었는데? 잘 된 거는 강이 주고 이거는 그냥 제가 지금 먹었어요. 진짜 잘 익었어요. 우와, 완전 노랗게 됐어요. 자꾸 자랑하고 싶어. 이게 꿀고구마라고 해서 산 거거든요. 약간 호박고구마 같아요. 돌 붙었어. 와, 와, 진짜 맛있다. 고구마 쿠팡에서 샀거든요. 역대급 맛있어. 고창 고구마라고 있던 것 같아요. 와. 지금까지 캠핑하면서 먹었던 고구마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오는 길에 하나로마트 들려서 오랜만에 이거 사봤어요. 나 너무 잘 익었어. 이게 끼우면 알겠다. 지금 저기 초록색 벌레가 들어왔거든요. 여기로 안 뛰었으면 좋겠다. 이 냄새. 지금 아, 여기 벌레가 있었지. 어떻게 나가라 하지? 여기, 여기 들어가면 안 돼. 보이세요, 여기? 어, 밖에 갔어. 문 다시. 국물이 오뎅 안에서 나왔어. 저기 앞에서 아까 그 작은 고양이가 혼자 바쁘게 돌아다니거든요. 너무 귀여워. 아, 혼자 바빠.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하고 있어. 좀 더워서 빼가지고 먹어야겠어요. 어묵탕은 이 차가운 공기를 느끼면서 먹어야 더 맛있답니다. 어머, 깜짝아. 언제 왔어? 언니 언제 왔어? 너 눈이 너무 이쁘게 생겼다. 생각해보니까 제가 고양이 과자가 있었어요. 누나, 이거 맛있는 거야. 우와, 바로 오는구만. 호잇. 뭐야, 가. 귀여워, 강이 보나 봐. 귀여워. 맛있나? 다시 올 거면서 뭐하러 가는 거야? 너무 귀엽죠? 여기 앞에까지 와서 먹고 있어. 이제 내일 줄게. 오! 아, 아파! 야. 와! 여기 있을 거야? 들어와.
강이는 고양이가 온지도 모르고. 아직 애기 같죠? 좀 작은 것 같아. 이게 다야. 어메, 고양이가 강이 보고 놀랬어. 고양이가 강이 보더니 입에 간식 가득 물고 가버렸어. 다시 올까? 와서 먹어도 돼. 이형아, 아무 말도 못해. 와서 먹어도 돼. 이형아, 아무 말도 안 해. 너한테 관심도 없다. 여러분, 별이 진짜 많이 떴어요. 우와, 너무 예쁘다. 하나도 안 보인다. 지금 제일 밝은 거 하나만 보이고 나머지들은 안 보이네요. 엄청 많죠? 여기 다 별이에요. 와, 저 벌레 또 왔다. 나 대단하다, 진짜. 진짜 의지의 박수를 보낸다. 어? 어, 뭐야? 이거 홍범벌 담는 거 바뀌었어요. 원래 플라스틱이었는데 종이야. 어, 이쁘다. 종이. 근데 종이로 바뀌면서 양이 적어진 것 같은 이 느낌은 뭐지? 저 블루투스가 연결이 되거나 연결이 해제될 때 깜빡깜빡거리거든요? 그래서 그때마다 약간 흠칫해요. 혼자 깜빡깜빡거리니까. 지금 누워서 하늘 보면 별이 보이거든요. 너무 예뻐. 대박. 너무 잘 먹네. 강이가 관심 없는 줄 알았네, 누나는. 좀만 먹자. 맛있어? 무슨 냄새 맡아? 실룩실룩거려요. 강이도 공기가 좋지. 자자 이제. 앉아? 자, 들어.
다 가서 오늘 빨아야겠다. 그지? 오, 왜 이렇게 들은 거야? 발은 왜 이렇게 또 들었고? 아주 발이 다 젖어 있네. 감기 걸리 안 되는데. 네? 이거라고 앉아 있어? 아, 좀 매워요, 이것도. 잠깐, 누나, 매워. 이제 자리 잡았어? 여러분, 저희는 이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낮엔 좀 더운데요? 다음 주부터는 갑자기 추워진다는데 믿기지 않아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안녕. 안녕.